우리가 중국에서 살 때는 내 얼굴 들고 동네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죠, 그냥. 그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부녀회장 하셨고 어떤 분들은 지서질 하셨고 뭐 각양 다양한 형태로 그곳에서 살았고 내 이름 석자에 되면 다 아는 그렇게 모두가 아는 그런 예,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오니까 어때요? 내가 누구라고 말해도 잘 몰라요.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을 일으키는 중국 사람으로 우리를 똑같이 대접해주는 예, 그런 낯선 곳에서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이 참 예, 마음이 섭섭한 적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제 신앙 초급반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중반부 지나갔을 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신앙 초급반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시던 분들이 이제 수업이 끝날 무렵 제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기대하는데 거의 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 너무 좋죠. 예, 오늘도 다윗은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지은 시로서 다윗의 굉장한 신앙 경지가 드러나는 주님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갔다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다고 1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 살펴본다는 이 단어는 이제 보석을 감정할 때 현미경으로 그 보석을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표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현미경으로 보석을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오랫동안 나를 자세하게 관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2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앉고 일어섬을 안다고 그러죠. 앉는 것은 휴식하는 것이고 일어서는 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야기죠. 생각을 아신다 그러죠. 3절에 보시면은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안다는 것은 예, 공과 사를 아시는데 아까 2절엔 생각인데 지금 행위를 아신다고 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의 말 내용만 아는 것이 사람은 말하는 액면 그대로밖에 모르죠.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의 뒤에 의도와 동기까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을 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참 많은 사람들을 다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너 일을 속히 해라.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까지 다 아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겼죠. 근데 그 사울에게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 없애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전쟁 후에 얻은 전리품, 소래든지 말이라든지 그 양떼들이 뭐 굉장히 짐승, 좋은 짐승을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했는데 아깝잖아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살짝 숨겨놨죠. 근데 사무엘이 가서 저게 뭐냐?
왜 저걸 숨겼느냐? 이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제물, 주님의 제사에 제물로 쓰려고 놔뒀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 사울이 자기 하고 싶어서, 그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의 이 의도와 그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친절하게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이, 주님이 참 좋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위로를 받는가 하면, 처음에 다윗은 굉장히 고난을 받죠. 그 원수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 앞에 늘 내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것을 알아주신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든든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다윗은 또 이렇게 불편해지기도 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나를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감추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 이 고난이 끝나지도 않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한테서 좀 숨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에게서 좀 떠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시편 139편 8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은 지옥이죠. 지옥 끝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까지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딜 가도 주님 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말씀은, 자, 여러분들 새벽에 바닷가에 한번 가보세요. 깜깜하다가 태양이 이렇게 탁 떠오르면은요, 갑자기 전체가 확 밝아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전체적인 빛이,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비유하는 말씀이죠. 내가 빛의 속도로 주님을 떠나서 어디 도망갈지라도 다 그것이 주님 손바닥 아니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힘들어서 이제 교회 좀 그만 다니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중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도 그러죠? 사람은 몰라요. 믿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요. 길에서 만났대요. 어머, 그 사람 중국 안 갔더라고요. 우리는 만나지 않으면 몰라요. 귀에 나오기 싫다는 표현이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바닥을 떠날 수가 없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고민했을 때 깨닫게 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차시 아십니다. 낱낱이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십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털은 못 세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는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10절에 보세요. 오른손이 붙들어준다는 것은, 오른손은 강함, 힘을 상징하죠. 강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분이 나를 그냥 딱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아주 그냥 몇 년 전이었어요. 어떤 형제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분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시고 사랑의 집에 좀 숙소에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전라도에 일이 생겨서 지방으로 갔습니다.
영접을 하셨죠? 신앙 초급반도 하셨죠? 하나님 누군지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내가 돈 벌렀지 뭐 신앙 교회 다니러 왔나 해가지고 아주 멀리 그냥 아주 미련 없이 떠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1년, 2년, 3년 몇 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말씀하시기를 제가요 갑자기 교회를 떠나왔는데 하루도 하나님을 잊은 적은 없고요. 제가 지금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아실랑가요? 내가 지금 교회 가도 될까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참 놀랬습니다. 참 그런 질문도 순진하고 참 이쁜 질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질 않는구나. 하나님 한번 백성 된 자는 전라도 가 있어도 제주도 가 있어도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언젠가 다시 데리고 온다는 이 사실을 저는 이 수십 년 사역을 하면서 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서 숨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 아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3절로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많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지어질 때 이것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 여성분들 계시는데 아기 낳을 때 10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잖아요. 안고 있죠? 근데 요즘 초음파로 해서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녀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눈이 동그란지 눈이 가는지 얘가 키가 클 앤지 조그맣게 태어날 앤지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 애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태어날지 모르죠. 내 뱃속에 있는 아기도 내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해요. 자신의 신체와 모습과 재능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생각을 한참 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건 뭐가 있습니까? 얼른 대답해요. 많이 대답해요. 왜냐하면 왜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창조할 수 있으면 내 모습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뷔페 가서 반찬 그러듯이 나 요거 이렇게 나 만들어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의 나의 모습을 이대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성격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을 주시고 신체의 모습까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하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참 훌륭한 군사의 자질을 주셔서 그 많은 전쟁을 감당할 때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고 또 뛰어난 감수성과 표현력을 주셔서 이 시편을 다윗이 거의 다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렵다 하고 끝나는데 다윗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운다고 그 말은 내가 너무 울면서 기도해서 그 눈물 바다 위에 요가 떠있다는 이불이 떠있다는 그런 표현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 다윗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돼서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겪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를 위로하는 굉장히 훌륭한 성경으로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능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어떤 사람 나는 잘하는 게 없어.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천 가지 재능을 주셨대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지었는데 자, 뭘 하도록 지으셨어요? 주님 일을 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내 모습 발견하시고 나에게 있는 장점 여러분들 극대화시키시고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다윗은 생각과 행동과 말까지도
주님이 다 아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지으신 우리의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피할 수 없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지은 시로서 이 139편에는 다윗의 신앙의 경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17절 이후에는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나와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과연 다윗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 어떻게 살아가는가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예. 우리 다윗은 처음에는 주님의 생각이 너무 높고 너무 신비로워서 좀 내가 어떻게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약간 주님이 나를 너무 현미경처럼 살피니까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18절에는 주님의 생각이 17절에 보배와 같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주님의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지금 나를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서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은 잘 때도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깰 때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24시간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24시간 주님 생각하십니까? 일터에서는 그냥 바빠서 주님 생각할 여가가 없지는 않는지요. 지금 이제 교구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동영상을 설교 동영상을 좀 보십시오 이러면은 바빠서 볼 시간 없대요. 자, 이 다윗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만 하느라고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지 그 어떤 일보다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훌륭한 왕으로서 만인의 칭송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인생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복되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복된지 여러분들 이 시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시간 없어 못 봅니다. 교회 시간 없어 못 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깰 때도 주님 앞에 있다는 이 말을 보면서 예,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는데 장로님은 갑자기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보면 찬송을 해요. 찬송가를 불러요. 자면서. 그게 보면서 야 이분은 24시간 동행하시는구나.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도 24시간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필요 없으면 절로 가고 뭐 때문에 바빠서 내 주님 조금 옆에 계세요 이러지 마시고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대접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이 고난을 어떻게 내 힘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자신의 처지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은 이 다윗과 더 가까워질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의 경지를 굉장히 놀랍게 신앙의 경지를 이루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20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다윗은 누구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여기 21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이거는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보세요.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은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2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한, 그들은 주의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앙의 경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다윗은 사실은 처음에는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내 원수를 미워했어요. 내 원수 때문에 고민하고 내 원수 때문에 눈물 뿌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울면서 불면서 눈물로 사정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린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시편에서 얼마나 봤습니까? 그죠? 근데 이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서 항상 어떤 때는 예, 저 원수가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속망까지 주님 앞에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끝에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내죠.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늘 원함만 가지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예,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나 이 고난에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의 고난의 문제에 메어가지고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얽매여 있던 이 다윗이 이제는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주의 원수를 미워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핍박하는 원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를 경험하니까 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악인들, 원수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가를 알게 된 거죠. 내 마음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초점이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경지에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사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아직은 안 보이죠? 아니면 보이십니까? 내 아픔과 내 고민보다 주님의 뜻이 저절로 생각이 난다면 굉장한 신앙의 경지에 이른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경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하셨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 왕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저 사람 데려가 하면 뭐 감옥 가, 저 사람 추앙하면 사라지, 생명이 사라지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왕 중의 왕인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이 정말 참 이쁘다 인정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왕인데요. 그러면은 내 기분에 안 들면 사람은 치우고 내 기분에 드는 사람은 세우고 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걸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내가 치리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내가 이 땅을 다스리겠습니다. 고백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다윗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왕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후궁을 가지고 쾌락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후궁들이 갖고 있는 이방신에 쫓겨서 하나님마저 멀리하면서 허랑방탕하게 그 자리를 지내는 많은 나약한 인간들이 있는데 우리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던 거죠. 예. 그리고 또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23절에 살피사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살핀다는 것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자세하게 아주 막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처음에 다윗은 그게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사실은 본인도 사실 은근슬쩍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다 드러나는 게 좀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23절에 당당하게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세요. 사실은 우리도 우리 마음에 숨겨놓는 것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드러내시고 내 불편한 마음까지 드러내시고 24절에 보시면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책망해 주셔서 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주님과 손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진리 가운데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왕의 자리에서 그 말이 법인데 이 사람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속에 악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그 악함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면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이잖아요. 2m가 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딱 진을 치면서 나와 대적할 자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갈 수가 없는 그때 이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왔잖아요. 봤더니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어쩔 줄 모르고 막 쩔쩔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결심을 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하면서 본인이 나가서 돌 다섯 개로 그 2m가 넘는 골리앗을 쳐부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의 용사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갔더니 이제 그런 전쟁터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물어요. 뭘 묻냐면은 만약에 저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기면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죠. 많은 재물을 줄 것이며 그 왕의 딸을 아내로 줄 것이며 사위로 삼을 것이며 그 아버지의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줄 거라. 엄청난 보상이 있는 거죠. 그걸 들으니까 기가 솔깃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저희 사람을 이기면 어떤 상이 있어요? 물어보러 다니니까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알렸어요. 야,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왕 앞에 가기 전에 다윗은 또 물어봐요. 딴 사람에게. 우리도 그러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도 물어보고 정말 그런가 해서 딴 데 가서 또 물어보잖아요. 딴 사람한테 가서 또 저 사람하고 이기면 어떤 상이 있어요? 했더니 그 사람이 재물을 줄 것이요, 사위가 될 것이요, 세금을 면해 줄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가서 골리앗에게 갔은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이방 뭐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믿음으로 나가죠.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그 믿음 이면에 그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나갈 수 있는 조그만 동기가 뭐냐면 보상, 상이에요. 그게 약간 마음이 팔린 거죠. 그거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윗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봤으면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없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할 텐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마음의 이면에 그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하는 그 마음에는 왕으로부터 얻는 그 상에 관심이 조금 있었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훌륭한 제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드러나고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 주님 피해서 도망가버리죠. 그런데 다윗이 참
좋은 것이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긴 역사서를 보면서 다윗이 잘못할 때마다 나 안 그랬어 발뺌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인정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순수하게 솔직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나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며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며 이 시대에 뛰어난 위인으로 세워서 만인이 칭송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다윗이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도 이와 같은 다윗의 신앙의 경지에 나는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응을 봤을 때 24시간 주님과 함께 있죠. 내 원수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흉내를 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뜻을, 내 원수도 괜찮아요.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고요.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 다 바치겠어요. 이 속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 원수를 완전히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척 하다가 신앙생활하면 도망가버리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다윗의 전철을 잘 밟으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주님과 다 교제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이제는 내 문제에 관심 없어요. 주님 일하겠습니다 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함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 과정이 어떤 게 있냐면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떤지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면 주님이 깨닫게 하면 죄송합니다 내어놓고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말씀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날마다 말씀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